지난 10년간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드디어 ITER 참여국 중 최초로 진공용지 첫 번째 섹터를 완성을 하였습니다. 이것은 ITER가 그동안의 제작과 건설을 넘어서 드디어 본격적인 조립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. 저희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남아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조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터 프로젝트 계약 후 10년, 제작 착수 후 8년 만에 이렇게 완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.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3차원 형상으로 가공, 용접, 제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하였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제작품이기에 수많은 기술 검토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이렇게 첫 토기를 보게 되었습니다. 진공용기 섹터는 2025년 ITER 장치 완성 및 플라즈마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면서 또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ITER 모든 회원국들에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산업체 10여 개 업체가 성공을 한 가장 첫 번째 아이템인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의 인력이 가장 세계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진공용기 섹터 6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핵융합에너지의 기술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